자, 피카는 어때요? 전처리 없이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 C2 있죠?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그대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데, 자, 원장님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뭉쳐놓으면 연화가 잘 안 돼요. 손상만 되고, 자, 이렇게 펼쳐놔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P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를 이렇게 걷어낼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러면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가 걷어져 나오겠죠? 펌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까이 와서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가 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겠죠. 자,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연 방치 지금 5분 했어요. 하고 나서 한번 또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는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확인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2차 우리가 파워 한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샴푸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화가 됐죠.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연화가 안 됐으면 5분 정도 더 방치했다가 샴푸하시면 되겠죠.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수분 조절했어요. 수분 조절하고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서 그냥 등분도 2등분으로 하셔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네이프 부분은 제가 22mm로 할게요. 22mm.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분이, 이 수분이 지금 보이시죠? 날아가는 게. 이 수분이 좀 날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잘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제가 섹션을 두껍게 뜨고 슬라이스를 길게 떴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오지도 않으면서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연예인 펌기 접기를 활용하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와우, 막 윤기 쫙쫙 올라오죠. 네, 멋있습니다. 예, 아이롱이 이 맛이에요. 예, 우리가 했을 때 아, 연화 잘 됐구나, 웨이브가 잘 나오겠다, 이 느낌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요. 한번 컬을 한번 볼까요? 잡았죠? 짱! 어때요? 됐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V 세션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22mm예요. 22mm.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 뜸 정도만 건조되도록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자,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거를 보시면서 얘를 돌려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저희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섹션도 두껍게 뜨고 또 슬라이스도 어때요? 길게 뜨잖아요. 그래서 네,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예, 와인딩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아직 끝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탄력 있는 컬을 위해서 연예인 범기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싹 다려주셔요. 그 다음에 자,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있는 머릿결은 우리가 일반 이렇게 세팅이나 디지털을 했을 때 어때요? 약간 그 지저분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저희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컬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두 바퀴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벌써 건조됐죠?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이에요. 좌측에도 25mm로 제가 또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한 뜸 정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빗하고 아이랑 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져 나와요. 그죠? 토도독독 하고 튀어나오죠? 네. 자. 요즘에 우리 저희들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또 실은 또 제가 볼 때는 또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기회는 왔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네, 또 경기 좋을 때 우리가 또 대박이 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자,
멋지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2mm하고 제가 25mm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어요. 자,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피카의 25mm예요.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첫 뜸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기다려 주셔야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겠죠. 수분 건조하시는 거 보시면서 자,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수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때요? 올라오죠?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자, 25mm예요. 오늘은 22mm하고 25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윤기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돌.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25mm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제 뜸만 들이면 되겠죠?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네, 세 번째 판넬. 자, 25mm예요. 25mm. 제가 지금 V섹션으로 떠가지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각도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커트 친 각도 있잖아요. 그 상태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것도 또 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어머, 저쪽에 다 됐다고 우네요. 자,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에 덮어주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25mm인데 컬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31mm도 있거든요. 컬 잘 나와요. 왜요? 연예인 덮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덮개로 위에서 한 번 더 열을 과하해 주니까 또 다려주면서 컬을 만들어 주니까 어때요?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카는 25mm, 31mm 다 잘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도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온도는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딱 붙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님 모발이 길면서 끝부분은 아까 빗질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로 이렇게 건강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고 네. 우리가 열펌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고 빠르고 예. 요즘에 고객님들은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네, 오히려 얘가 우리가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쫙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쫙 다려주고 다시 한번 쫙 다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좋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로 네, 마지막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할게요. 그거는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22mm, 지금 계속해서 25mm로 와인딩 했는데 마지막 판넬만 저는 22mm로 또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재미있어요. 네, 믹스하는 거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네,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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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재밌죠? 네. 자, 해서 싹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아이롱펌에서 끝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딱 덮어버리니까 끝뜸이 어떻게 돼요? 쉬워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요. 와우, 이렇게 쫙쫙 나네요. 그죠? 자,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금 이 롱머리를요, 토탈 8개로 해서 와인딩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저희들 샴푸하고 나서요,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크리닝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자,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지금 22mm하고 25mm로 제가 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건조가 됐고요. 자, 이제 한번 펼쳐 볼게요. 그런데 저희 피카에 여기 보면 케라틴 아르간 오일이라고 있죠?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돌돌돌 한번,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네, 이쪽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남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까지 싹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와우! 이게 22mm하고 25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와인딩해서 끝낸 거예요. 어때요? 아름답죠?